SK는 지난 4번의 시즌 동안 시즌 초 8경기에 모두 선발로 나와서 700분 이상씩 뛰었고요. 한 번도 5골 이상 못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은 9경기에서 1골 1도움밖에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XG가 2.91인데도 이걸 훌쩍 넘는 4골을 만들어냈는데 K는 자기 XG의 절반인 한 골밖에 못 넣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라면 차이죠. 그러니까 손흥민은 기회가 왔을 때 거의 살리는 반면에 K는 놓치는 게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 경기력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특히 공격력은 예년에 비해서 끔찍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인데요. 현재까지 9경기에서 9골을 넣었고 필드골은 경기당 한 골이 채 안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가운데 토트넘보다 골을 적게 넣은 팀이 16위 사우스햄튼, 17위 리즈, 18위 번니, 20위 노리치,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 와중에 노리치 2득점, 23실점 실합니까? 문제는 이게 단순히 골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 창출 자체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토트넘은 팀 득점 순위에서 20개 팀 가운데 공동 1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XG, 그러니까 기대 득점 순위에서는 지금까지 9.48로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밑에 와포드하고 노리치밖에 없어요. 놀라운 건 올 시즌 9경기에서 단 1승도 못 거두고 있는 18위 번니, 19위 뉴캐슬보다도 XG가 낮습니다. 단지 득점력이 낮다는 걸 넘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하는 데에도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죠. 와, 근데 번니보다 낮다는 거는 좀 충격적이네요. 자, 지난주 웨스트햄전 기록만 봐도 이런 차이는 현격합니다. 당시 토트넘은 웨스트햄한테 이제 0-1로 패배를 했었죠. 점유율은 크게 앞섰지만 나머지 수치에서는 죄다 열세를 보였습니다. 유효 슈팅은 두 팀 똑같이 4개씩이었지만 슈팅 숫자 적었고요. 터치 횟수도 적었고요. 특히 상대팀 박스 내에서의 볼터치 횟수, 웨스트햄한테 크게 밀렸습니다. 의미 없는 위치에서 공을 돌리기만 할 뿐 스코어링 포지션에 접근하는 시도 자체가 다른 수치들을 봐도 굉장히 낮았다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시합에서 토트넘 전체 기대 득점이 한 골도 안 되는 0.63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한 골도 못 넣는 게 당연한 경기를 보였다 이거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 득점이 1.42였고요. 그 중에서 한 골을 넣고 승리를 했습니다. 토트넘의 문제가 뭐냐고 물으면 사실 답하기가 좀 애매한 게 다 문제거든요. 손흥민 선수 정도만 올 시즌에 제 몫을 해주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 폼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수비도 시즌 초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 여전히 실수 굉장히 많고요. 또 무엇보다 수비에서 앞으로 올라올 때 빌드업이 호이비에라한테 주고 호이비에라한테 맡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풀백들도 왼쪽에서는 레귤러 선수가 좀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공격을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합니다만 오른쪽은 뭐 횡패스, 백패스 너무 많죠. 이러다 보니까 골키퍼나 최종 수비수의 롱패스 빈도수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정확도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 차는 즉시 바로 상대팀에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면서 공격 전개가 아주 좀 부진한 상황에 있죠.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쉬운 건 다시 해리 케인입니다. 며칠 전 리그 첫 골 터지고 경기력이 좀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뉴캐슬이 못했던 거인 것 같아요. 웨스트햄전 그리고 또 주중에 있었던 카라바오컵 번니전, 와, 여전히 칸에 못 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다시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해리 케인의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은 최근 5년간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행보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체감이 됩니다. 이 표는 이제 지난 5시즌 동안 해리 케인이 시즌 초 8경기에서 보여줬던 기록들을 묶은 건데요. 근데 보이십니까? 아주 차이가 큽니다. 케인은 지난 4번의 시즌 동안 시즌 초 8경기에 모두 선발로 나와서 700분 이상씩 뛰었고요. 한 번도 5골 이상 못 넣은 적이 없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17, 18 시즌부터 새 시즌은 6개였고요. 지난 시즌에는 이제 시즌 초에 손흥민 선수하고 케미가 폭발하면서 8경기 만에 7골 8도움. 와, 이건 미쳤네 진짜. 예, 엄청났죠. 그런데 올 시즌은 9경기에서 1골 1도움밖에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저조한, 이 정도면은 리그에서도 평균도 안 되는 그런 공격수입니다. 세부 기록도 저조해요. 가장 두드러진 건 상대팀 박스 내에서의 터치 횟수인데 올 시즌은 8경기에서 32번, 그러니까 경기당 한 4번 정도? 예. 압도적으로 최저입니다. 박스 안에서 볼터치 빈도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결국 공격의 어떤 기여도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효슈팅 숫자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지표들이 뭉쳐서 보여지는 게 맨 아래에 있는 이 기대 득점 이 부분입니다. 9경기 올 시즌 기대 득점 총 더한 합이 1.96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골 넣으면 잘하는 수준의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와, 이거는 그냥 충격적이네요. 해리케인의
그래서 명색 해리 케인인데 올 시즌 9경기 기대 득점이 1.96. 와, 이거는 기대 득점 단순 계산해서 4배를 더하면 36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한 시즌이 36경기니까 4배 하면은, 그러니까 올 시즌에 기대 득점만으로 따지면 올 시즌에 10골을 못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기록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난 4시즌하고 비교를 해도 거의 3분의 1 이상 줄어든 그런 수치고요. 토트넘 팀내 XG 기록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2.91골로 가장 높고요. 케인이 1.96, 알리가 0.94, 베르베인과 모우라가 0.8대. 와, 깝깝하네요. 이 말은 올 시즌 토트넘에서 8경기를 치르는 동안 기대 득점이 1.0이 넘는 선수가 손흥민과 케인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나마 손흥민하고 케인은 이제 1.0 차이가 나고. 그리고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XG가 2.91인데도 이걸 훌쩍 넘는 4골을 만들어냈는데, 케인은 자기 XG의 절반인 한 골밖에 못 넣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라면 차이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기회 갔을 때 거의 살리는 반면에 케인은 놓치는 게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케인 포지션은 토트넘에서 대체가 아예 불가능한 자리거든요. 케인을 쉬게 하거나 조커로 쓰고 싶어도 선발로 낼 스트라이커가 전무합니다. 요렌테 있던 시절이 정말 너무 좋았던 시절이고, 지난 시즌에 비니시우스도 거의 뭐 사용도 안 했지만 의미가 없었고, 올 시즌은 손흥민이 그 자리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데인 스칼렛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대체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이죠. 손흥민이 옮기면 왼쪽 레벨이 확실히 내려가 버리니까. 아무튼 이렇게 리스크를 너무 크게 감수를 한 채로 시즌을 시작한 게 일단 문제죠. 예. 전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해리케인이 이번 여름에 이적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적을 안 하더라도 백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백업 영입을 안 했다는 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레비 회장을 비롯한 토트넘 수뇌부가 올 시즌 스쿼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케인이 늘 잘할 거라고 생각을 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험 하나 안 들고 시즌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폼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케인 때문에 공격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걸좀 일으켜서지 못하고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뭐 이번 주말 맨유전에서는 케인이 살아날까요? 케인이 살아나야 손흥민도 편해질 텐데, 아무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칫거리가 된 해리 케인 올 시즌에 부진한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예. 이번 경기 한번 지켜보시죠.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카네가 아니라 케인이 나올 것인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볼빠?